오늘 하루 짙은 한계로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시야 확보가 어려울 만큼 짙은 한계가 끼면서 항공기와 선박 운항이 차질을 빚는 등 피해도 이어졌습니다. 주우진 기자입니다.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심은 그야말로 안개에 갇힌 하루였습니다. 마치 구름 속에 들어온 듯 등산로 주변이 온통 희뿌였습니다. 황령산 중턱입니다. 평상시에는 이곳에서 광안대교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지금은 안개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나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. 고층 빌딩과 아파트들은 형체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. 뿌연 안개로 뒤덮인 광안대교에서는 운전자들이 차량 전조등을 밝히고 거북이 운행을 합니다. 오늘 좀 일이 있어서 가다가 저 안개 때문에 많이 뭐 천천히 좀 운전을 했습니다. 약간 좀 뭐 무섭기도 했습니다. 부산 기장은 가시거리가 한때 100m가 채 안 될 정도로 흐렸습니다. 경남도 가시거리가 김해 180m, 통영 370m 등으로 안개가 짙었습니다. 비가 내릴 지표면이 습한 가운데 따뜻한 남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오늘 부산 경남 지방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았습니다. 짙은 안개로 인해 김해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습니다. 김포와 제주 등을 오가려던 항공기 79편이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. 5편은 회항했고 58편은 지연됐습니다. 선박들도 발이 꽁꽁 묶였습니다. 시야 확보가 안 돼 선박 30여 척의 부산항 입출항이 중단됐습니다. 또 유조선이나 가스 운반선의 입출항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. 오늘 밤 안개가 걷히고 비가 그친 뒤 모레쯤에는 영하의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. KNN 주우진입니다.